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박재환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덜이2나 이미지겐 같은 모델들이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컴퓨터 사용 리소스가 대폭 줄어서 4GB 이하의 VRAM에서도 돌릴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용 API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텍스트 생성 샘플들을 몇개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좀비 in the style of Picasso라는 문장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낸 예시인데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 맞게 사람이 이해해도 시멘틱하게 납득이 가는 이미지를 잘 생성해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오토인코더나 VAE의 개념을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미지 이제 VAE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같은 고차원 데이터를 인코딩을 통해서 저차원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디코더를 이용해서 생성을 시켜내는 구조라고 할수 있고요.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줄이는 개념은 사실상 이제 주성분 분석과 같은 PCA와 같은 성분 분해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정보 담는 차원의 공간을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받아서 다시 이미지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X가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X가 인코더 안에서 들어가서 Z,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분포를 표현 가능한 정규분포 방식의 샘플링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사용을 할때 그냥 정규분포 방식을 이용해서 Z를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를 더해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바꿔준 후에 그 함수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냈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이제 오토인코더의 오브젝티브를 유도해낸 공식인데요. 오늘은 수식의 이제 유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인코더에서 궁금한 점은 결국은 X를 만들어내는 P와 같은 함수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Z로 한번 압축을 한 다음에 이 Z를 전제로 했을 때 X를 만들어내는 조건부 확률을 이제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이제 VAE의 로스 같은 경우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Z를 베이스로 했을 때 이제 X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유도해내는 것이 이제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Z로부터 X가 나타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Maximum Likely Estimation을 하게 되면서 이를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K-Divergence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PZ, 그러니까 포워드,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 때의 함수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X에서 Z를 만들 함수를 알고 있으므로 이제 두 함수의 분포 차는 이제 최소한의 바운드가 되는 이제 로어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레귤레이션 에러의 텀으로 이 공식을 사용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오토인코더가 노이즈를 한 번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노이즈를 더했다면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 자체를 스텝을 몇 번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스텝이 하나의 함수가 되어서 이제 이 스텝이 진행이 될 때마다 원본의 이미지가 좀더 가오시안 분포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t-1 시점의 x가 이제 t 시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포워드 함수를 마코브 체인으로 형성한 것이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마코브 디퓨전 커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베타 t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0 시점부터 t 시점까지의 변환을 이제 몇 번이나 길게 가져가게 되느냐, 스텝을 얼마나 촘촘하게 가져가느냐를 결정해주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프로세스했던 함수들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함수는 이제 그 함수들의 인버스 함수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아까의 그림에서는 t-1 시점에서 t 시점을 추론했다면은 인버스 함수는 반대로 t 시점에서 t-1 시점을 추론을 하게 되겠죠. 이제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이 이제 노이즈 이미지고요. 이 노이즈 이미지에서 다시 원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추론해내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로 베타가 주어지는데요. 이 베타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 사이즈가 다시 말해서 노이즈를 주입하는 그 스텝이 매우 작다면은 그 리버스 펑션 또한 비슷한 분포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깔고 가게 되면은 이 베타 t를 결정하는 것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추론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제 노이즈에서 다시 원본 이미지를 추론해내는 과정, XT에서 T-1 시점을 추론해내는 함수가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당 그림에서는 이제 겐과 생성 모델로 유명한 겐과 오토인코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원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표현해내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추론해내는 전체적인 과정을 겪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코더에서 디코더까지 이르는 과정을 디퓨전 모델들은 이제 스텝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아키텍처 중심의 논문이라고 제가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VAE의 오토인코더의 노이즈 과정과 디퓨전 모델의 노이즈 과정을 섞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 인풋 값에서 인코더를 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오토인코더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 레이턴트 벡터 상에서 디퓨전 모델이 했던 대로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들을 주입을 하게 되고요. 그 주입을 다시 디코더로 풀어내는 과정은 오토인코더와 동일합니다. 좀더 자세한 아키텍처의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에 실려 있는 아키텍처의 모양이고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픽셀 스페이스 상에 인코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들을 뽑아냈을 때 디퓨전 프로세스, 그리고 뽑아낸 후에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다시 디노이징해내는 디코더로 옮기는 과정은 다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스텝은 이제 유넷 구조의 함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 생성 모델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들을 이제 각각의 스텝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제 키포인트들을 조금 다시 읊어보면요. 디노이징 과정에서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고 픽셀 공간이 아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노이징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GPU나 컴퓨팅 코스트가 들어갔던 포인트들을 이제 개선을 시켰고요. 모델의 복잡성들을 감소시켰고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도메인의 모델들을 함께 사용 가능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논문의 인트로덕션인데요. 디퓨전 모델들이 이제 컴퓨팅 코스트를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디퓨전 모델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면은 거의 몇백 대의 V100을 이용해서 순리간 학습시켜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만 개의 샘플들을 A100으로 추론해도 5일씩 걸리는 추론과 학습과 추론에 너무 많은 컴퓨팅 코스트를 필요로 하는 단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다른 생성 모델들과 이제 언컨디셔널 이미지 합성, 그러니까 이미지 복원 태스크를 했을 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그림이 원본 이미지고 각각의 이제 패치가 생성을 해낸 결과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가 있는 게 돌리가 돌리
VQ가 생성해낸 모델이고 생성해낸 이미지고요. VQGen이 생성해낸 이미지 그리고 Stable Diffusion이 생성해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FID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FID 매트릭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낮을수록 좋은 매트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계속해서 논문에서는 less aggressive한 다운 샘플링, 다시 말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다운 샘플링 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해냈다, 좋은 성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해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 매트릭인 FID 같은 경우에는요, Inception V3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서 액티베이션 맵들을 모두 추출해내고요. 이 추출해낸 이제 전체 액티베이션 맵에 대해서 분포를 만들게 되고, 이 분포를 웨스턴 투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한 값이라고 합니다. 논문의 프로세스 파트 있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오토인코더를 먼저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프로세스를 쭉 타면서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오토인코더 외에 스텝마다 유넷 아키텍처를 또 학습을 시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런 모델들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다시 말해서 레이턴트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했던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치 트랜스퍼 러닝을 하듯이 이게 정확히 동치되는 개념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만, 네, 트랜스퍼 러닝 하듯이 멀티플한 이제 다른 태스크에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재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 따라서 뒤편에 나오는 어펜딕스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이시는 다양한 태스크들의 해당 인코더를 써서 학습을 시켰기, 해당 인코더를 써서 이제 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많은 태스크들의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들로는 이제 unconditional image synthesis, 다시 말해서 이미지 복원이고요. inpainting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가렸을 때 다시 복원시키는 기능, super resolution 등의 태스크에 적용을 시켰고, computational cost를 많이 낮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다른 도메인의 embedding들에 대해서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와 함께 이제 cross annotation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채팅창을 못 봐서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세미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디퓨전 모델을 처음 봐서 그런데, 그 노이즈를 주입하는 과정이랑 노이즈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랑 둘다 이제 매 스텝마다 신경망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는 신경망이 안 쓰였는데 디퓨전 모델들에서 이제 그 스텝마다 신경망을 갖고 온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또그어 노이즈 주입하는 과정과 해석하는 과정 두 과정이 어매둘다각매 스텝이 같은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나요? 여기서는 지금 주입을 할 때는 신경망을 거의 사용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텝마다의 이제 그 노이즈를 주입하는 과정 자체는 학습이 될 필요가 없이 정해진 함수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이제 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디퓨전 모델 자체가 신경망을 안 쓰고 앞에서 이제 그 노이즈를 주입할 때 정해진 함수에 의해서 주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주입할 땐 쓰지 않고 해석할 땐 신경망을 쓰는데 그럼 매 스텝마다 사용하는 신경망은 전부 다 파라메터 쉐어인 거죠? 아,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럼 논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웨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혹시 그어 이런 해석 과정의 스텝이 길어 그 전체 성능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길면 길수록 좋아지는 건가요? 그게 그 이게 논문에서도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몇 스텝을 했는지 뒤에 보면 이제 어펜딕스에 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네, 자세히 보질 못해서 네. 논문 뒤에 있는 어펜딕스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감사. 네.
어차피 최적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어느 스텝 이상 넘어가면 의미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키포인트로 잡았던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옮겨서 연산을 한다라는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픽셀 스페이스보다 로우 디멘션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연산이 컴퓨팅 코스트를 줄이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모델의 이제 추론 능력상으로 봐서 시멘틱한 포인트들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웠고요. 유넷을 사용한 것은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유넷 구조가 제공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넷을 사용했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델에서 사용을 했던 이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이시는 ZT가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노이즈가 오염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고, 이게 쿼리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력을, 인풋을 넣고 싶은 텍스트 임베딩을 키 값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따라서 두 개의 가중치를 다프로덕트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값으로 가중치 형태로 끌어내고, 이것들을 다시 텍스트 이미지에 다프로덕트 하는 이제 전형적인 크로스 컨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로스로는 두 가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퍼셉추얼 로스와 패치 베이스드 어드바이저리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퍼셉추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상에서 피처 맵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 맵마다 거리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 베이스드 어드버시리 오브젝티브는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이제 맞냐 틀렸나를 통해서 이제 스코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치 단위로 트루 폴스를 판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적인 사실성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L1이나 L2 로스처럼 픽셀 단위의 로스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블러리스 현상을 많이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로스 자체는 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이미 요 지금 달려 있는 주석에 있는 그 논문 자체도 아마 패치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들입니다. 사용을 했던 데이터셋들은 보시면은 셀렙 HQ나 FFHQ, 철치, 그다음 배드, 그다음에 이미지넷 등의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셀렙 HQ. 아까 보시면 셀렙 HQ가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뭐 셀럽들 모아놓은 사진이라고 하고요. 고해상도 이미지 사진으로 많이 샘플로 쓰이는 사진인데, 요것들을 이제 재복원, 태스크를 했을 때, 언컨디셔널 이제 복원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합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복원이거든요. 복원 테스트를 했을 때 FID 기준으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컨디셔널 레이턴트 디퓨전, 그러니까 텍스트 투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는 지금 FID 상으로도 지금 레이턴트 모델이 괜찮은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결국 파라미터 개수거든요. 굉장히 이제 4빌리언, 거의 40억 개에 달하는, 60억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들을 10억 개로 줄였다 라는 것이 그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속도에 의해서도 되게 유리하게 됐다는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네, 다음 태스크들은 이제 그냥 샘플로 제가 가져와 본 태스크들인데, 요것들은 여기서 지금 시멘틱한 그 박스들을 주게 되면은, 요 박스에 레이블을 주고, 박스를 주게 되면은 요 공간에 요런 식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페인팅 데스크고요. 인풋에다가 그라운드 툴스가 있고 인풋이 있을 때 요것들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학습시키게 되면은 인풋 값이 다 비게 들어가도 이제 이 빈칸들을 메꿔주는 형태의 데스크고요. 요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배경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가져가고 이 세그멘테이션 클래스를 바꿔주는 것들로 이제 이미지 합성을 해낸 케이스인데요. 네, 이상으로 레이턴트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